사람. 세호 어서 호기심을 풀어봐. 최고다 호기심 딱지 꼭 갖고 말 거야. 여기는 호빵병원.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호빵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무슨 일이야? 이겼다, 만세! 만세! 에? 아니 근데 누굴 이겨? 호빠, 너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원간호사랑 호빵이랑 달리기 시작한 거야? 네, 선생님. 호빵이가 엄청 빨라요. 제가 빠를 거라고 했잖아요. 이야, 역시 우리 호빵이가 이 헤레비를 닮아서 달리기를 참 잘하는구만. 이 헤레비도 말이야, 젊었을 땐 엄청 목말랐어. 아이 원가로사. 아, 선생님 물 좀 주세요. 말하는데. 자, 아무튼 말이야, 이 헤레비가 젊었을 때는 엄청 시원하다. 시원했어. 엄청 시원했어. 아이 호빵아. 아이 근데 할아버지, 달리면 왜 이렇게 숨이 차는 거예요? 아, 그건 말이야, 여기 있는 이 심장이 일을 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야. 심장이요? 그래, 달리기를 하면 이 쿵쾅쿵쾅 심장은 일을 해. 일을 하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 이게 다 이 헤레비 심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야. 자, 그럼 오늘은 이 심장 이야기를 들려줄까? 네! 호기심 빵빵, 궁금한 이야기 나와라! 빵빵! 달리면 왜 숨이 찰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달리기를 좋아하는 한이가 살았어. 엄마, 엄마가 보고 싶은 만큼 달릴 거예요. 엄마! 한이는 엄마가 보고 싶어 울고 싶을 때마다 달렸어. 그럴 때마다 진짜 울고 싶어지는 건 따로 있었지. 야야, 한이가 달린다. 어서 준비해. 아, 또? 아, 그럼 얼른 준비해야지. 바로 다리뼈와 함께 살고 있는 근육들이었어. 엄마! 엄마! 한이가 더 빨리 달리면 더 빨리 뛴다! 더 빨리! 다리뼈 근육들도 더 빨리 뛰어야 했지. 다리뼈를 메고 뛰느라 엄청 힘들었어. 너무 빨라.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지면 안 돼. 한이가 뛰면 우리도 계속 뛰어야 돼. 한이가 달리면 달릴수록 다리뼈 근육들은 지치고 힘들었지. 할아버지, 다리뼈 근육들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고 보니 호빵이한테 다리 근육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없구나. 자, 원간호사. 네, 선생님. 자, 우리의 몸은 이 여러 가지 뼈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단한 근육들이 뼈를 꽉 잡아주고 있단다. 자, 원간호사. 그렇죠. 자, 이렇게 힘을 주면 이렇게 단단하게 만져지는 게 바로 근육이란다. 호빵이도 여기 근육 있어요. 친구들도 근육이 있어? 만져봐.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다리뼈에 있는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다리가 움직이는 거야. 아,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다리 근육들이 힘든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달리기를 하면 힘든 건 근육뿐만이 아니었어. 또 누구요? 바로 심장이야. 혈장! 쿵쾅!
네, 심장님. 어서 영양소를 다리뼈 근육한테 보내줘. 네, 어서 갈 수 있도록 힘껏 밀어주십시오. 좋아, 자, 간다. 쿵! 심장은 다리뼈 근육들에게 영양소를 보내려 혈장을 쿵쾅 하고 밀어줘. 쿵쾅! 영양소 배달 왔습니다. 우와, 영양소다! 혈장, 고마워! 그럼 어서 이 영양소로 힘내세요! 어서 힘을 낼 수 있게 이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자. 알았어! 자, 자! 어? 어떡하지? 없어! 어이, 왜 그래? 아니, 산소가 없어! 아유, 어떡해! 영양소가 있어도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로 바꿀 수가 없잖아! 안 되겠다, 얼른 심장한테 연락해! 어? 여기는 다리뼈 근육, 심장 나라 오버! 여기는 심장, 말하라 오버! 산소가 없다, 산소를 보내달라 오버! 알았다 오버! 아니 이런, 영양소만 보내다니! 적혈구야, 적혈구! 적혈구 부족, 적혈구 부족! 아니 이런, 적혈구가 부족하다니! 그럼 산소를 보낼 수가 없는데! 안 되겠다, 오빠가 다리 근육한테 산소를 보낼 수 있게 적혈구 딱지를 보내줘! 제발! 호빵아, 근육들에게 산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적혈구 딱지를 찾아줘. 어, 적혈구 딱지요? 오, 적혈구, 적혈구. 친구들, 함께 찾아줘. 호빵아, 시간이 얼마 없어. 얼른 찾아줘. 찾았다! 어, 빨간 적혈구 딱지 찾았다. 심장아, 적혈구 딱지 여기 있어. 힘내. 네, 심장님. 어서 오게, 적혈구. 어서 이 산소를 다리뼈 근육에게 전해줘. 최대한 빨리 가야 되네. 최대한 빨리! 네, 알겠습니다. 심장님, 제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세게 밀어주세요. 좋아, 다리뼈 근육에게로 쿵쾅! 산소! 산소 가져왔습니다! 고마워, 적혈구야! 어서 산소를 모닥불에 넣어줘! 자, 여기요! 자, 산소야, 어서 활활 타올라서 영양소를 태워줘. 우와, 우리가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됐다. 아! 자, 그럼 맛있게 드세요. 다리뼈 근육들이 영양소를 산소로 태워서 먹자. 우와, 난다, 난다, 힘이 난다. 힘을 내기 시작했어. 그런데 한이가 더더더더 빨리 뛴다. 그럼 에너지가 더더더더 필요해. 한이가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고, 다리뼈 근육들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지. 여기는 다리뼈 근육, 심장 나와라 오바. 어서 빨리 산소를 더더더 많이 보내줘. 어서 어서. 더 많이? 어떡하지? 산소가 부족해. 그래, 적혈구를 보내야겠구만. 적혈구야, 적혈구! 쿵카! 네, 심장님. 적혈구야, 산소가 부족하다. 거기로 가서 산소를 가지고 와. 아, 거기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좋아, 거기로 간다. 쿵카! 어? 거기가 어디예요? 쿵쾅! 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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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공기들이 모여있는 폐였지. 오, 적혈구 왔니? 네, 심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다리뼈 근육들한테 가져다 줄 산소가 많이 필요해요. 산소 좀 주세요. 많이? 잠깐만.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 어서 숨을 크게 쉬어. 빨리 빨리 빨리. 배들이 어딘가로 소리쳤어. 그러자 한이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지. 오, 산소 들어온다, 들어와. 산소가 배로 가득 들어왔지. 자, 산소 여기 있어. 얼른 가지고 가. 고맙습니다, 팬님. 아, 참. 그리고 혈장한테 찌꺼기도 가지고 오라 그래. 몸 안에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난다, 큰일. 네, 알겠습니다. 심장님, 저를 빨리 잡아당겨주세요. 심장님, 심장님, 잡아당겨주세요. 쿵쾅! 심장은 적혈구를 힘차게 끌어당겼어. 쿵쾅! 심장님, 산소 가져왔습니다. 수고했다, 적혈구. 어서 그 산소를 다리뼈 근육들한테 전해주고, 혈장, 너는 이 영양소를 가져다주고 찌꺼기를 받아와. 네, 심장님. 좋아, 자, 간다. 쿵쾅! 갑니다. 저도 갑니다. 좋아, 간다. 쿵쾅! 아, 심장님 정말 힘들겠다. 힘들지, 아주 힘들어. 얼마큼 힘드냐? 자, 원간호사. 네, 선생님. 자,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이 근육은 산소를 달라고 소리를 쳐. 그럼 이 심장은 산소를 가져오기 위해 적혈구를 이 폐로 보내. 그럼 폐는 산소를 모으기 위해 이 한이에게 숨을 더 크게, 더 많이, 더 빨리 쉬라고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란다. 이렇게요? 에? 그렇지. 아, 그래서 숨이 차는 거예요? 에?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게 숨을 쉬어서 아, 이렇게 이 폐에 산소가 모이게 되면 이 적혈구는 산소를 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가. 그럼 심장은 이 산소가 된 적혈구를 다시 이 근육으로 보내게 되는 거란다. 그럴 때마다 이 심장은 쿵쾅 쿵쾅. 에? 오빠가 한번 너도 들어봐. 우와, 쿵쾅쿵쾅 뛴다 뛰어. 에, 이렇게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보내주게 되는 거란다. 자, 오빠, 너의 이 팔목을 만져보면 오빠의 너의 심장 소리도 확인할 수 있어. 어? 정말로 쿵쾅쿵쾅 뛰네요. 친구들도 여기를 한번 만져봐. 자, 그리고 목에도. 우와, 쿵쾅쿵쾅 뛰어요. 자, 이렇게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쿵쾅쿵쾅 뛰면서 산소를 보내주다가 우리가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빨리 뛰게 되는 거란다. 우와, 심장님 정말 최고예요. 그나저나 한이가 달리기를 멈췄을까요? 더 이상은 못 뛰겠다. 결국 한이는 너무 지쳐 달리기를 멈췄고. 아,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만. 우리도 좀 쉬자. 폐도 심장도 겨우 쉬게 되었단다. 우와,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심장도 폐도 근육들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네. 얘들아, 달릴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오빠인가 얘기를 잘 들었는지 확인해볼까? 네! 달리기를 하면 영양소 필요해. 달리기를 하면 산소가 필요해. 숨이 차는 이유 산소 마시려고.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달리기를 하면 영양소 필요해. 달리기를 하면 산소가 필요해. 숨이 차는 이유 산소 마시려고. 예! 자, 오늘은 그럼 심장 딱지를 선물로 주마. 야호! 오늘도 호기심 딱지 모았다. 만세! 달리면 왜 숨이 차는지 궁금증이 풀렸어? 다음 시간엔 담배가 왜 몸에 해로운지 그 호기심을 풀어보자. 나와라 호기심 딱지 팡팡!